조카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처가댁 식구들 모두 함께 키즈 풀빌라에 갔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잘 노니까 좋더라고요. 어른들이 편하고. 물론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스테이크 솥밥, 지라시 스시, 홍탕 백탕 훠궈를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음악 주세요. 이건 찬물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해동시킵니다. 굵은 소금이 없네. 비싼 건데 말던 소금. 고등어 회. 애기들도 먹으니까 씨를 다 빼줘야지. 씨를. 뼈. 씨 아니고. 제일 비싼 소금. 냉장고에 40분. 아까 뭘 주문하는데요? 뭐야? 아기 팔 사이즈 재는 거. 1500원? 어떻게 재는 건데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도 사람 가리비 같죠? 아내, 내 메인 식재료 하나를 사무실로 보냈어요. 아니야, 내가 이따 갔다 올게. 밤에 슉슉 갔다 올게. 이거 하나 좀 갔다 올까? 못 들어가요? 네? 지문이 손가락을 자. 손가락을 자른다고? 손가락을 자른대요. 스테이크 덮밥에 슥슥슥. 매워. 눈이야. 눈물이. 나 괜찮아. 눈물이다. 비켜, 내가 할게. 조심. 눈물. 고마워요. 어때, 나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잡고 있으면 옆에서 똑같지 않아? 매운 게? 괜찮네. 사실은 노릇했죠. 이제 눈 안 매워요? 응. 고마워. 이거는 밥물에 넣을 소스입니다. 가서 살짝 녹여가지고 밥, 물 넣을 때 이걸 넣어가지고 재면 됩니다. 비싼 거. 물 식초 1:1에 20분 초절임. 소금 17g. 짠. 오케이. 소금은 17은 코아쿠 84. 총 100g을 만드는 쌀 500g의 초대리 가정입니다. 진짜 많이 먹었더니 평평 났어요. 재료 준비는 다 끝났는데 제일 비싼 식재료를 사무실에 두고 왔어요. 갔다 와야겠습니다. 오우씨, 무서워. 너무 무서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우,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안녕. 안녕. 여기 보고 해줘야지. 여러분, 안녕. 자, 안녕. 사랑해요. Give me a reason to get out of bed.
우리 아들 요리하고 있었어? 뭐 만들었어? 아, 파프리카 볶음을 만들어줬네. 응? 옷 입었어? 아, 잘생긴. 얼굴을 다 쥐어 뜯어가지고 침이 꽉 참고. 우와! 우와! 아아아아아 아, 진짜 좋다. 아이고 그때 계속 울었어. 아빠, 아빠를 가만히 안 냅두지? 일단 요거 드시다가 끓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드시면 비주얼이 진짜 만화에 나오는 비주얼입니다. 맛있어. 아빠 이거 솥밥을 꺼줄까? 여기 밑에도 밥 있어. 진짜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좋다. 이거 고등어회는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어요. 저거 진짜 간장. 맛있어. 고등어회 먹어보는데?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고기. 여기도 뭐가 있니? 왕가리비. 왕가리비? 스테이크 볶음밥 잘 먹어. 즐거우신다. 아이고, 아빠 고기 최고예요. 진짜로? 잘하네. 그랬어? 왜 어때? 먹으면
너무 큰일 나는 거 같아서 김을 여기 생선들이랑 밥이랑 같이 싸가지고 와사비만 올려가지고 한 입에 탕. 아 그거 진짜 너무 맛있어. 큰일 나다. 다이아크로 너도? 고기 한 번에 다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식사 쪽 이거 없네. 내가 할게. 아니야. 혹시 익었어? 딱 좋게 익었어요. 쫄깃쫄깃해. 나도. 그렇지, 좀 귀엽네. 배불러서 속상해. 엄마 그럼 수영 좀 하고 와. 언니 뭐 해줄까? 응. 언니. 아 이현이 지금 수영장 들어가고 싶을까? 이현이 오빠 들어가자. 너랑 놀고 싶은 이현이. 2차전. 이거는 곧 가서 디글레이즈 했다가 내일 라면 끓일 때 넣을 거야.